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식 기초 강의 20회 투자 심리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아, 저는 닥터 K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심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제가 간단한 예들을 몇 개 한번 들어보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과연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10여 년간 이렇게 주식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의외로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여러분들 바둑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예, 오늘 당장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으나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구를 한번 한다 하면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또 골프 많이 치시죠, 요즘. 박세리나 최경주 이런 분들하고 라운딩해서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또 남자라면 요즘 파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UFC에 뭐 김동현 이런 분하고 만약에 스파링을 하면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엄두가 안 나서 다들 도망가실 거죠. 혹시나 속된 표현으로 객기를 부려서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의 아주 고수분들이나 프로들은 그분들과 대결해서 박빙의 승부를 한번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99.9% 이상은 다 패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은 어떻게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정보력을 가지고 아주 많은 시간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트레이드들을 하고 별 준비 없이 맞짱 한번 까자는 거죠. 제 주위에 지인이 이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그 종목을 사게 되었는데 이러니까 옆에 누가 추천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해줬겠지만 설사 그분의 추천으로 너가 수익을 얻었다 해도 그것은 운이 좋은 것이고 다음에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넌 주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양봉은 알지? 양봉 나올 때 주식을 사면 실패할 확률이 그래도 좀 줄어든다 이러니까 양봉 모르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한 2-3천만 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야, 너 양봉도 모르면서 주식하냐? 상당히 문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3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추천에 의존하지 마시고 또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에 여러분들 피 같은 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때? 제 말씀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큰 오류들이 있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냐 아니면 주부냐 아니면 내가 정말 직업적으로 하는 전업 투자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이 달라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스타일이 달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인 것 같으면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건설 현대차는 요즘 좀 안 좋긴 하지만 현대차, 뭐 카카오, 그 다음에 뭐 YG 엔터테인먼트, 오뚜기 이런 식으로 요즘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에서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우량주를 끌고 가는 그런 매매가 좋은 것이지. 여러분들 제가 제 지인이 관심 가지고 있고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죠. 이것은 이 종목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아니고 폄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주식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얼마가 올랐다 얼마가 빠지고 합니까? 그리고 전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치고 가다가 이렇게 밀리는 윗꼬리를 이렇게 보이면 대번 차익 실현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친구는 직장인이다 말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그 친구에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이런 종목 사서 안 된다. 차라리 모든 종목 정리하고 제가 이런 부위에서 설명드렸는데 그 친구한테 이런 부위에서 설명을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은 물론 주가가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락 추세를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다 벗겨내고 이렇게 눌림목 주고 있는 이런 종목을 차라리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라. 자, 뭐 아침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고 오후에 한번 확인하고 그래도 매매를 해도 될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아까 같은 종목들 보시면 뭐 하루에 지금 등락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전업 투자잖아. 계속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도 잘안 바꾸더라고요. 물려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인이냐, 아니면 전업 투자자냐, 아니면 계속 좀 쳐다볼 수 있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량주를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등락이 크게 심하지 않는, 내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체크해도 대응을 할수 있는 우량주들을 접점 매수해서 쭉 끌고 가시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될 것이고요. 하루에 등락이 심하거나 아니면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직장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지금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를 좀 해야 될까?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정말 심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죠. 여러분들 이건 또 자금 관리와도 관련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주식 투자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없어도 될 만한 여유 자금으로 한 2, 300만 가지고 하신 분들은 크게 마음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여유 자금이고 저도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2007년 정도부터 저는 제대로 매매를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제가 한 200만 원 정도로 정말 매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크게 동요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뭐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되든 그냥 하나의 게임 하듯이 가벼운 마음이 가능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도 그렇고요. 강연회 같은 데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길래 왜냐하면 그 강연회에서 제가 조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제가 총두 분하고 말씀을 간단하게 나눴는데 남편이 퇴직금을 가지고 부인한테 맡겼는데 그러니까 그분이죠. 그분이 1억 중에 5천만 원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기 전에도 벌써 얼굴에 나 엄청나게 문제 있어. 이렇게 얼굴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큰 금액을 손실을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굴이 도저히 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심리적 타격을 입는 것이 주변의 가족을 잃었을 때나 그 다음에 큰 타격 중에 하나가 엄청난 자금을 잃었을 때라고 제가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속된 표현으로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자금이 뭐 편안한 자금입니까? 없어도 되는 자금입니까? 남편의 퇴직금인데 여자 자식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자기 자녀를 결혼시킬 자금인데 그것을 절반을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천천히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은 수돕하시고 준비를 좀더 하시고 주식을 하셔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자기 자금을 가지고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익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오히려 손실을 봐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또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요, 대출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이자라든지 그게 또 단기성의 대출이라면 부담이 상당히 되겠지만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자가 몇만 원밖에 안 되니까 큰 부담은 없을지 몰라도 처음엔 다들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다음에 집을 담보를 잡혀서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는 제2금융권, 뭐 재산금융권 이런 식으로 이자가 높은 그런 대출을 계속 내다 보면요.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한 달에 내어야 될 이자 부담도 상당히 늘어나고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이자 내기 급급해지는 상황 아니면 투자한 부분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면 사람은 더더욱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거든요.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그 마음이 급해지면 타이밍이 아닌데 매수를 하고 좀더 기다릴 만한 자리인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손절을 하고 그것을 몇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투자 자금은 어느새 바닥이 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부분이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여유 자금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가 급하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저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